안녕하십니까. 생기한의원 부산섬연정 원장 임철륜입니다. 아토피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아토피는 아닙니다. 봄, 가을과 같은 환절기 온도 변화가 심한 경우에 심해지는 아토피도 있고, 지금처럼 덥고 습해지는 여름에 심해지는 아토피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심해지는 아토피는 피부 표면이 붉고 염증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 부위 자체가 팔, 다리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기 쉽고 다른 피부 표면보다 온도가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쓰거나 이렇게 팔을 굽히고 있을 때 한참 굽히고 있다가 팔이 접히는 부위를 만져보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많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의 아토피는 뜨겁게 하거나 습하게 하는 행위들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피를 치료할 때 한의원에서 주로 반신욕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일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붉고 진물이 나는 형태의 아토피가 여름철에 심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럴 경우에 진물이 나는 부위를 물에 오래 담그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살짝 땀이 나실 정도로 하고 빨리 씻어내실 정도가 좋지, 너무 과도하게 오랜 시간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격한 운동을 하고 오랜 기간 땀이 축축한 상태로 있게 되면 아토피가 있는 부위에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땀을 흘리고 난 뒤에는 바로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드시면 몸에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열이 많이 발생해서 아토피가 있으면 더 가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가 여름철에 있을 때는 가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고 운동을 하시더라도 가볍게 하시고, 반신욕도 원래 하시던 거에 비해서 적당히 줄여서 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줄여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생기한의원 부산섬연정 부산센텀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